돈이 부족한지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조르는 진구. 아빠는 합리적으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진구는 그마저도 귀찮아합니다. 그러면서 도라에몽에게 돈 나오는 기계를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보지만 진구가 토라지자 또 도구를 꺼내는 도라에몽. 이 도구로 종이에 금액을 쓰면 종이가 돈이 된다고 합니다. 진구는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서 만화책을 사려고 하는데 연필로 종이에 책값을 적으려는 순간 뭔가 찝찝함을 느낀 진구. 도라에몽에게 가서 이걸 쓰면 나중에 용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묻지만 도라에몽은 그런 일 없다고 하고 진구는 한시름 놓으며 책을 사러 가는데요. 진구가 간 뒤 골탕 좀 먹어보라며 음흉하게 웃는 도라에몽. 진구는 책방에 가서 종이에 금액을 쓰고 내미는데 아저씨는 돈 대신 종이를 흔쾌히 받고 진구는 기뻐하며 책을 가져 나옵니다. 그 뒤로 기분이 좋아져서 도구로 돈을 만들어 펑펑 쓰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을 쇼핑한 진구.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에게 선심 쓰듯이 선물을 하고 퉁퉁이에겐 매일 10,000원씩 줄 테니 보디가드를 해달라고 하죠. 진구는 퉁퉁이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비실이를 혼내달라고 하는데 맞기 싫은 비실이는 자기는 10,000원을 주겠다며 퉁퉁이를 꼬셔보지만 돈 만드는 게 쉬워진 진구는 50,000원을 주기로 합니다. 심지어 퉁퉁이에게 야구장을 지어준다는 약속까지 하는 진구. 그 무렵 도라에몽은 지가 져놓고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며 진구를 찾고 있는데 그 연필의 진짜 이름은 아르바이트 선불 연필로 쓴 금액만큼 일해서 갚아야 한다고 혼잣말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야구장 계약을 하러 가려던 진구를 겨우 붙잡고 설명하는데 그때 선불로 냈던 돈들의 일거리가 진구에게 쏟아집니다. 일을 해도 해도 계속 일이 쌓이게 되고 결국 도라에몽이 진구 대신 일을 해주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도라에몽이 대신 일해주는 걸 보니 빠져나갈 꼼수도 없는 것 같네요. 만약 진구가 야구장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